롯데쇼핑 주가가 잇따른 악재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에 최근에 또다시 불거진 가족 간 경영권 다툼으로 롯데쇼핑주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롯데가의 집안 싸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롯데쇼핑의 주가가 거대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과 달리 유독 롯데쇼핑의 주가는 이달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등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근 또다시 불거진 롯데 오너가 분쟁으로 악재가 잇따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점이 없었고 성장 모멘텀이 없었던 게 롯데쇼핑이어가지고 백화점 3사 중에서는 좀 실적 타격이 제일 클 것 같고요. 3분기 7.5턴 64억 총매출액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733억이어서 영업이익률이 3.6%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3% 줄어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체로 28만 원대를 유지하던 롯데쇼핑의 주가는 이달 들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주가가 지난달에 비해 7%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도 롯데쇼핑의 주가는 전날보다 3.79%나 급락하며 25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 경영권 다툼이 재점화되면서 오너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지난 7월 롯데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다툼이 불거졌을 때도 롯데쇼핑 주가는 5% 가까이 떨어지며 22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롯데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하자 주가는 이내 안정을 찾으며 8월과 9월 두 달 새 10%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주가가 29만 3천 원을 기록하는 등 30만 원대에 근접하며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2차 반격에 나서면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롯데쇼핑의 주가는 다시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롯데가의 경영권 다툼이 격화되는 가운데 형제 간 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주가에도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